오늘 포항에서는 해안선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전거길 종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자전거 종주대회가 포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전역에서 모인 자전거 동호인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영일대 해수욕장을 출발합니다. 포항 내항 자전거길을 지나 송도 해수욕장과 형산강을 거쳐 경주 코앞까지 갔다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전체 거리는 약 38km로 자전거를 타며 산과 바다, 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거의 다 많이 오셨어요. 구미, 뭐 김천이 다 오셨는데 이 바다를 배경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포항과 경주, 상주 등 13개 경북 지역 연맹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어른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빠 손을 잡고 자전거 종주에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포항에 와서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 좋고요. 아빠랑 같이 와서 더 행복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마무리로 하루 끝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휴일을 맞아 미세먼지도 없이 화창한 날씨를 보여 자전거 타기에 더없이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아침에 날씨 좀 쌀쌀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따뜻해졌고 바람도 어제만큼 어제보다 덜 불고 예, 날씨도 굉장히 좋고 오늘 멋집니다 자오지가. 제7회 낙동강 랠리 자전거 종주대회는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데 이어 포항에서는 이번에 처음 열렸습니다. 지진 때문에 침체된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다 함께 희망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작년도 포항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활력과 즐거움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포항시는 앞으로 포항과 경주 간 자전거 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